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그것을 뭐 탄핵 그걸로 이제 아까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아까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우파의 정체성 이것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는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전 정치를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선의 추구. 그러면은 우리 검사 시절도 공공선 정치를 하신 거네요, 광의에? 광의 정치를 저는 언론이든 공직자든 광의 정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검사로서 20년, 30년 구형하셨죠? 그것도 공공선의 추구네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여러 분들이 관여를 하셨고 대단히 예. 가슴 아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들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탄핵의 강으로 들어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래서 보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자꾸 의심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30년 구형을 하고 1185억 추징금을 때리고 좀 너무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뵀을 때 사과라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 뵀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주로 나라의 미래와 의료 파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나눴고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과나 옛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뭐 인간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저는 말씀, 그런 제가 관련했던 사안들에 관련을 해서 처벌받거나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과에 준한다고 배울게요. 하나 이제 작년 봄인가 제가 예. 대정부질인가 민당위원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시다가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칼이 돼서 이제 그 적폐청산할 때 검사수의 화양연화였다. 그때 민당 의원들이 지지를 많이 해서 고맙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다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 말씀은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얼마나 모순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의원님, 후보님 아시지만 그때는 사실 거의 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일선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싸우면서 했던 말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검사 시절 화양연화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야 민당 분들하고 이렇게 친한가 민당 출신인가 할 정도로 의심을 해서 당시에. 당시에 근데 그 180석과 제가 싸웠던 장면들을 국민께 그래서 아까 원희룡 후보께서 1,000명을 잡아넣었다. 1,000명 잡아넣은 거 아니고요. 제가 1,000명을 조사해서 그렇죠. 한 예. 200명 잡아넣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200명 잡아넣고.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을 전부 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요. 5명이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근데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야 그런 민당의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건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문재인 예. 정권 후반기에 좌천을 4번 당하고 압수수색을 2번 당하고 구속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께서 장관 시절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 지금도 의문이 뭐냐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납부어민 강제 북서 사건 이 네 사건의 전부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제가 수사 촉구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가만히 있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대로 있어서 왜 이거 수사를 안 하나 이 검사실 화양연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심을 갖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만큼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알고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수사에 관여해서 누구를 조사해라 말아라 이럴 입장은 아니죠. 그건 알고도 그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하도 수사를 안 해서 혹시 이제 검찰총장하고 친하시니까 왜 안 했나 나는 지금도 이제 의문이고요. 하나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이게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총선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한 후보님의 이제 차별화 전략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적인 합리적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분노가 있고 순수한 분노죠. 그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전 선동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파의 선전 선동에 올라타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정 분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늪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치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죠. 제가 주변에 좌파 출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오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제가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그리고 지난번 TV조선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OX 퀴즈가 있었죠. 그때 차별화 안 한다고 그랬죠. 윤 의원님은 해야 된다고 차별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 이렇게 하시네요. 좀 재밌습니다. 당시에 이제 차별화 전략 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이 있으니까 우파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본인도 모르게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당권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카톡이 하루에 수백 건이 옵니다. 후보님.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걸 명쾌히 정리해 주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당 대표가 돼야지 왜 우리 국민 대표가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명쾌하게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저 민주당과 지난 2년간 가장 잘 싸우고 몸살이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 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상현 후보님 비롯한 당의 원로들 그리고 지혜를 들으면서 갈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와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제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 아까 그 여러 가지 사촌 논란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그러면은 사촌 결코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사촌 yes or no? No. 그러면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대표팀 있었다 없었다? Yes or no? No. 제가 no. 알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관여했다 안 했다? Yes 비례대표 or no? 공천이요? 그건 제가 당대표인데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 안 했다. 노. 관여 안 했다요? 관여했다 안 했다. 제가 대표인데 어떻게 관여하지 않죠? 비례대표 공천은 관여. 당연합니다. 제 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공천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당시 어떤 채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공관위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원희룡 후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카더라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다 까시라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피우고 냄새 피우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까라는 말입니다. 원희룡 후보님 연기 피우지 마시고요.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비례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측근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공심이 바깥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밝히겠고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예, 우리 검찰 출신 가장 가까운 측근 그래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강 변호사. 아니, 누군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자, 원희룡 후보님. 네. 지금.